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크랜튼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등불을 밝히다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 한국의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을 설립한 분이죠.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자, 그럼 스크랜튼 선교사는 누군가? 메리 스크랜튼,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40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53세에 미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사 파송으로 의사인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오셨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여성교사다. 이분은 어머니는 평생 여성평등과 교육, 아들은 의료와 교회 개척에 힘쓰며 한국 선교에 헌신하였다. 자,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은 후에 이화학당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뭐 유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는 전통과 인습의 굴레 속에서 양반 집안 하자 정도는 뭐 한문을 배우겠죠. 그렇지만 일반 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이렇던 여성 교육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에서 서양에 대한 배타적 심리까지 더해져서 설립 초기에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1886년 5월 31일 한 관리의 소실이라는 건 이제 첩이죠. 김부인이 영어를 배워서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왔다. 이로써 단한 명의 여학생으로 역사적인 첫 영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날이 이화학당의 창립일이다. 1886년 5월 31일인 거예요. 1887년 다음에는 7명이 늘어나고 과목도 성경과 국어가 추가됐고 11월에는 200평 규모의 기하집 학교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성황후로부터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제 이화라는 친필의 교명을 받았다. 그래서 백꽃이죠, 백꽃.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옛날 기하집 여학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기념관, 이화여대 건물이죠. 자, 이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화 역사관이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서 이화 여자들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지난 120년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이화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이화인으로 역사의 첨단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획한 이화 역사 뿌리 찾아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화학당의 출발에 스크랜튼 선생이 있었다. 가르친다는 일념으로 생각하고 기획하고 여러 밤을 지새운 결과 이화학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학당의 창립자, 이화의 초대 메이퀸이었던 스크랜튼 선생의 일대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해서 이 양장본과 이제 전자서적으로도 출판이 됐어요. 자, 책에 이제 목차를 보니까 간행서가 있고 책머리가 있고 미국 감리교의 첫 번째 조선 파견 여성 교사.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백꽃 언덕에 마련된 배움의 집.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나무가 많이 있고 백꽃이 폈던 그 언덕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화학당의 교육 풍경, 주일학교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 이병 전 이화여대 총장은 누군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서강대에서 문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대 사학과 교수를 하셨는데 이 저서를 이 책을 쓰셨다. 이 저서는 한국 근대 광학 침탈사 연구, 한국 사회 사상사 연구,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후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시고 책을 출간하신 분인데 막그 이배용 전 총장님이 이 스크랜튼 선교사에 대한 연구에는 바로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판사 서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0년대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전도 방식을 택했고 근대식 학교를 설립했다. 근데 이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이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이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 이 학당을 세웠다. 스캔들 선생이 천명한 여성교의 목적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한국을 만든 것이다. 정말 얼마나 한국 조선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또한 스크랜턴 선생은 내법으로 남자 의사를 기피해서 병이라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전용 병원 보호구역안을 세웠다. 여성 의료를 양성했다. 동시에 여성들은 기독교 전파 사업에 열성을 다해서 지방 전도 여행도 하고 여성 교육 사업하고 또 여성 문맹 퇴치 주일학교를 열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여성 교육에 헌신하셨다.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 이 학당의 창립자, 이 아들의 초대 메이커였던 스크랜트는 그 여성 인력 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근대화되고 특히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여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우리 한국의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우수한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큰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세오경 총 13번 중에 11번째 시간인 도피성을 만들어 억울한 죄인을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31장에서 36장, 신명기 1장에서 11장인데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한글과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영어 버전으로는 NASB 버전인데요. 두라라함이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다. 6장 4절에서 5절. 4절 히어 이스라엘.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5절.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eart, 마음과 soul, 우리 혼과 the might, 우리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더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은 어때야 하는가?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로 인한 땅의 정복이 아니고 가치관을 새롭게 한 문화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죄인을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죠.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찰도 없고요. 이 장로들이 법정을 구성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고의가 아니라. 그런 자신을 보호할 어떤 대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살해당한 사람이 그 살해한 사람을
이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요. 그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 사행의 원리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에서 14절에서 모세가 확정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생명이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피해 복수자가 살인자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전에 그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고로 타인을 살해한 사람에게는 살해 의향이 없지요. 그는 자기의 경우를 설명하고 생명을 구원할 권리가 주어질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봐서 도피성을 둔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세세한 데까지 배려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살인자는 장로들이 있어서 자신의 경우를 듣고 재판을 열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망을 해야 됐다. 그것이 이제 사거였음이 분명하면 그는 그들의 보호 아래 그 성에서 살수 있으며 피해 복수자는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 그가 성을 떠나면 그는 살해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 성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법의 목적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그 땅을 더럽히며 살인자가 정죄를 받지 않으면 그 땅을 보다 더큰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여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여섯 성들이 잘 배정되어 있어서 어떤 지파에게도 이 안전한 성들이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위치는 요단강 서편으로는 북쪽에 게데스, 중앙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이 있고요. 갈고도 동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 북쪽에 골란, 중앙에 라못, 남쪽에 베셀 등 여섯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섯 도피성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신명기를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게 한 책이다. 그러니까 그 구세대가 다 이제 죽고 광야에서 죽고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간의 모든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첫 번째는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고 있다. 1장에서 1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한 생활, 구별된 삶이었어요. 이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두 번째로 보면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34장까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장차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가 그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세속 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 섞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보면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말씀이다. 그 시대적 배경은 민수기의 끝부분으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BC 1400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
신의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37년 6개월에 걸려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1400년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땅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씨앗,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그 씨앗의 약속을 완성을 이루고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한 훈련을 거친 후에 마침내 여정의 끝에 이르게 이르러서 요단강에 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러가서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위를 두 번이나 치는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한 모세는 여기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를 향하여서 세 번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새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세대에게 이제 그 메뚜기 이스라엘 가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뭐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포기했던 그 세대들은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신세대들. 여호수아 갈렙과 그 신세대들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복해서 말아주고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정복할 땅에서 살게 된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드라라나미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처해서 영적 무장을 촉구하는 모세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의 현대적 의미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편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가 주는 복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과거 38년을 회상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여정과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특히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2장에서 34장까지는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율과 권면.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여호사를 그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의 노래를 만들어서 각 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기슭으로 사라지며 역사의 퇴행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불충분했어요. 부족과 결핍의 땅에서 40년 동안 양식을 공급받았으나 날마다 똑같이 먹는 그런 음식에 그들은 질렸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그들의 불평은 도를 넘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던 것이. 이처럼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공간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것이기도 했죠.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미리암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편 이스라엘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등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보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도피성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세세하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를 피의 복수로 죽기만 하지 않고 그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세센 배려이시죠. 근데 여기 또 이런 얘기나 슬로브 하세 딸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로 여성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그때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로브 하세 딸들은 이제 당시 관습으로는 엄두도 못낼 여자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자 상속법은 하나님의 인준으로 시행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관습에 비춰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환경적인 장애를 용기로 극복하고 자신들의 확신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옳은 것에 대한 확신과 행동은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죠. 그들의 용기는 남녀의 인권이 평등함을 인정하게 되는 이 결정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용기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지키려는 결단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리더는 자신의 기업을 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셔서 남녀의 인권이 동등한 대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 수천 년, 3400년 전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전 세계가 아직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받고 있죠. 그 우리나라도 그 수천 년이 지난 조선시대 말기에도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남녀 차별과 여성의 어떤 제한이 많았는데 이 슬로봇의 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 성경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재산권 기업을 인정해 준 것처럼 이 조선에서 차별받고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그가 여성들이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메리 스크랜튼 이 선교사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감리교 선교사다. 40세에 홀로 돼서 아들 의사 스크랜튼과 같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영화여실, 뭐 이런 또 수원의 매화여자정보등학교, 이런 많은 학교들을 또 세웠고요.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은 그 예일대학 졸업하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메리 스크랜트는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출신인데 아버지가 마차를 생산하는 아주 그런 그 벨처 타운에서 목사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목사였고 그래서 그 12살에 기독교를 입교했고 그다음에 그가 이제 오하이오주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 해외 선교사회에 가입해서 해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아들도 의사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같이 한국에 와서 이제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이런 선교를 시작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세에 홀로 된이 여성이 정말 동양에 있는 아직 못하는 그런 나라의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계에서도 선교에서도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염려를 하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남편은 과부고 말이죠. 20, 30대 젊은 미혼 여성이 가는 게 좋지 40이 넘은 과부가 이제 선교사로 간다는 게 이게 과연 적합한가라고 그들도 이제 염려를 했지만 그러나 스크랜트는 자기가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실제로 한국에 와서 많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정이 각별했는지 일본에서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에서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다. 나는 내민족. 이게 누구냐면 한국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에게 가서 그들 속에서 살고 싶다. 일본이 이렇게 편하고 좋지만 나는 내민족, 조선민족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학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반집 딸들이나 한문을 배우는 시대에 누가 서양 선교사한테 이 딸을 보내겠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 서양에 대한 이 배척감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층민의 딸을 이제 간신히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아주 어려운 이제 상황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이화학당을 세우고 또 3일 소학당을 세우고 공옥여학교를 세우고 매일여학교를 세우고 또 진명, 숙명, 중앙여학교들이 설립되는 걸 돕고 동대문, 상동, 애옥의평원과 교회를 돕고 또 수원, 여주, 이천, 천안, 홍성 등에서 선교 교육 활동을 하다가 1909년 10월 8일에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크랜턴의 유언에 따라서 한국에 묻혔는데 그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지 역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들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기업을 남는 것 동등하게 달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조선 땅에는 여성들이 차별받고 이제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스크란튼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여성들의 교육이 시작되고 이 우선 우리 여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투각을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귀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신명기에서 여섯 가지 가르침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여섯 가지 가르침은 뭐냐? 이는 모세의 신명기의 신학이고 또 이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사실은 뭐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히브리의 수의 개념 하나, 즉 일을 말할 때는 이 하나는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복수적인 개념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포도 한 송이를 많은 포도들이 포함돼서 한 송이를 만들 때그 하나를 말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에서의 하나는 즉 이것이 바로 히브리 하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 했을 때그 하나님의 한 분은 이 복수적인 이름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를 하나를 말할 때 이것을 절대적 하나를 말하지만 이 단어를 말할 때는 결코 하나님 말할 때 쓰지 않다. 하나님은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인데 이게 바로 다신주의 일신론, 이런 삼위일체를 배격하는 이단 종파 범신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 일계명을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신명기 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파로 왕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두 번째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 곳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그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그려지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성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그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병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세 번째 보니까 이 지켜 행하라.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켜 행함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켜 행함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 영어서 NIV에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And now,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됐어요. And now.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부터 이스라엘아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바로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에요. 바로 이 시간부터 과거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고하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 라는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5절에서 30절 보니까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지 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을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명하고 제사장 날의 특권이 이제 교회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옮겨지는 비극을 맛보죠. 그러나 종말에는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내포되고 있어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은 약속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바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무조건 축복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조건부예요. 그 조건은 지켜 행하면이에요. 즉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켜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28장 후반절에 잘 나타났죠. 초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보면 기본적인 서약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에선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3장에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신에선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킨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신학자도 이걸 모압 언약이 하는데 그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결과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공동체적으로는 레위기 26장에서 신명기 4장 16, 18절 그리고 신명기 3장에서 계속 되풀이게 되겠어요. 그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시편 1편의 교훈이기도 하죠.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약과 신약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신명기의 특징인데, 구약은 특정한 지역, 특히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땅의 정복이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 계신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10절에 14절 보니까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태족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절 너는 삼가서 네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이 땅의 강조는 생활의 중심지를 정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가까이 가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방이나 바로 이곳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대로 신약에서는 이 지역성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중요성은 인물의 중요성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인물의 중요성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하러 가는 얘기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를 말하고 예수님은 예배자의 영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대화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내시는 장소적 예수님에 국한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신약은 임마누엘의 개념, 즉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본적인 선택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에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신명기는 그 율법을 모르는 이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7장 3장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에요. 반면에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는 어떠한 것인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적 이 복은 물질의 풍요에 있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언어가 얼마나 확신에 찬 언어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능동적인 신앙은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 확신 있는 언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수많은 위대한 꿈이 자신감의 결여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어.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에게 끊임없이 자신감과 담대함을 불어넣으셨죠. 신명기 3장 28절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의 계획이 불확실해지면 이 침묵으로 이제 일관하죠.
그 리더에게 동의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둘째는 뭐냐? 헌신을 요구한다. 신에 찬 너는. 수많은 위대한 꿈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리더의 내적인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헌신을 볼때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꿈으로 불타오르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를 따르고 있어요. 헌신은 전파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그것만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이 말하는 신앙은 훌륭한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위대한 많은 꿈이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사라졌어요. 학습에는 듣기, 토론, 관찰, 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참여학습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자, 꿈에 대해서 듣고, 토의하고, 또 그런 걸 추이를 살펴야 돼.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효율적으로 우리 꿈을 그들과 소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확신이다, 확신. 수많은 훌륭한 꿈이 확신의 결여로 사라지고 있어요. 확신은 상황이 엄해질 때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야. 사람은 리더의 확신에 의해 사기가 진작되고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리더가 확신의 발판에 의해서 일할 때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야. 자,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그 헤브론에서 많은 가족들, 부모들이 이 남자의 13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들이 그 엄숙한 식을 한 후에 또 그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그걸 보면서, 이들의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처럼 뭐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내렸던 그 율법, 말씀, 토라, 이걸 배우고, 또 회당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도 계속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부모가 얼마 동안은 영어로 또 대화하고, 얼마 동안은 또 뭐, 불어로 대화하고, 뭐 이런 가정도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자녀에게 영적 훈련을 시켜라. 그 이스라엘 쉐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부모는 가정의 영적 리더이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훈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정을 이루기에 단몇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할 텐데, 첫 번째가 진실하라.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 죽음 간에서 택일할 것을 나누는 것이므로 결코 장난스럽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선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 일찍부터 어떻게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지를 배워야 하며, 특히 부모가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우리 기도서를 듣게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 잠자리 눕히면서 기도하고, 기쁠 때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 기도해주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언어와 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 늘 함께 놀아줄 수 없다고 말하면 이 감성이 예민한 자녀들도 마음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이 자연스러운 대화라. 심한 영적 교훈들은 대개 가정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표출될 때 배우는 경우가 많다. 자상한 부모라면 영적인 대화로 자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신세대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줘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며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 세상 살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